씨. 장호. 장호. 정진. 그, 17세 여학생이고. 씨는? 그 오대훈이에요. 경진 씨. 경진 씨, 오대훈. 그러니까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2학기 6개월 내 학교도 못 갔고 뭐 남다 이런 것 때문에 못 갔고 뭐 지금은 뭐 다른 학교에 가서 자동을 좀 하고 있어요. 어때요? 네. 일단 자주 온 곡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사주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 경금일주가 오래 태어나서 정관월에 태어났어. 예? 정관월에 태어나서 오화가 두 개나 됐어요. 이 사주는 일간이 신금이라는 자기 글록을 깔고 들어왔는데 이 글록이 깨져버렸어. 자, 오화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글록이 사실상 경금의 일간의 통근체는 오로지 신금밖에 없는데 이게 깨져버렸어. 그래서 아주 심약한 사주가 되어버렸어. 자, 우리가 지지를 볼 때 잘 봐야 돼요. 이 신금하고 지지를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오화 옆에만 없어도, 예? 자기 글록을 써먹을 수 있어요. 응? 자, 예를 들어서 이 오화가 여기 근데 오화가 하나만 있으면요? 하나가 있어도 마찬가지. 자, 여기 이 사주가 진토가 여기 있고 신금이 여기 있다. 네? 이러면 이 경금이, 이 진금이 손상을 당할 이유가 없죠. 네? 지지에서. 그런데 지금 이 사주는 이 강력한 정관이지만 이 강력한 오화가, 네? 신금을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신약한 정관격이 됩니다. 우리가 정관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약을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애는 착해. 예? 자기는 모범생이고 범생이처럼 조금씩 가고 싶어 하는데, 방해인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정관격에 얘는 이제 재성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재성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어서 비급이 깨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갑목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진토 하나에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목도 제대로 쓰고 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겹을 쓰려고 그러니까 일간이 신약으로 바뀌어버렸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애는 신약한 사주. 사주 운국에는 애가 신약하다. 네? 마음은 착하고, 남한테 해코지하지도 못하고, 남을 위하고, 진짜 잘 대해주고, 이러는데, 너무 신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얕잡아 보인다는 건데. 어? 그러니까 뭐 남을 두들겨 패거나 남을 막 해코지 하면은 아주 나쁜 행위라는 거는 얘는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거야. 정관이라. 어?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해코지하고 나쁘게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한 거야. 그러면 특히 작년 2학기 때 6개월 동안, 자, 이제 무토대원을 오면서 병격이 왔어요? 그쵸? 네? 기토대도 병격이 왔습니다. 이때는 정인격, 이때는 편인격으로 병격이 왔어요. 이제 투가 안 돼서 올라올까? 자, 정화 때는 정관격으로 이제 봉기투안이 올라오겠죠? 병화 때는 평강격으로 봉기투안이 올라오죠. 얘는 병격이 지금 내고 나와요. 왜? 여기서 어릴 때부터 45살 이전까지는 얘는 병격이 오다. 그렇죠? 네. 자, 그럼 편인격에는 비급이 용신이야. 네? 편인격에는 비급이 용신인데 이게 참 모양만 용신을 갖췄어. 지지의 힘이 없어. 그럼 결국은
경검이 감옥을 쳐내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감옥을 쳐줘야 돼. 자, 감옥은 어찌됐든 진투에 강력하게 통원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더구나 오하의 생도 받아. 예? 네? 그래서 얘는 지금 15살이면 중학생인가? 고등학교 막 들어갈 때.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15살 이때 오면서 인성이 깨져버렸다. 경인데. 그런데, 감목이 그러면 무토를 일반적으로 완전히 날렸냐? 무토가 쎄요. 무토가 쎄. 무토가 쎈데, 쎄기 때문에 완전히 격이 날아간 건 아니거든, 격이. 예? 감목이 격을 건드리는, 항상 대원을 볼 때는 제가 강약을 보라고 했잖아요, 강약을. 예?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날아간 건 아닌데, 손상을 입은 건 사실. 그래서, 15살, 거의 16살부터, 지금 몇 살이지, 이게? 16살이죠. 16살, 이제 대원이 제대로 바뀐 때, 한 16살 정도 되거든. 예? 그때부터 감목은 계속. 이게 편제가 계속 건들. 작년에는 사과대원식 사령식인가요? 작년 후반기.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부터 2학기부터 바뀐 거지. 그럼 이게 음력 생일 2구니까. 그러니까 얘는 작년 2학기부터 문제가 왔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신자진생은 상화가 겁살인데요. 이럴 때 천간에 무토 뜨지 않고 기토가 떠도 겁살로 아니야. 무토. 예. 사중에 무토인데. 이거 사중 무토인데 천간에 기토 뜨면은 겁살을 보지 않아. 반드시 무토가 떠. 그러면 그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은 그 겁살 작용이라기보다는 무토 대응으로 병격이 되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금년에 괜찮아졌거든, 걔가? 네. 얘 이유는 뭐냐? 지금 경자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자, 경자년 돌아가 자수가 와서 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화도 좀 건드려줬어요. 오화도. 예? 이제 이거는 조경신으로 봐야 되죠. 예? 경금이 이 뜨거운 상황에서 조가 필요한 사주예요. 그죠? 올이 제일 덥잖아. 자, 이 좌우충은 격의 통근처를 때렸다기보다도 재혼에서 오는 좌우충은 이게 영원하지가 않잖아. 네? 아니, 이거 진토 있는데. 그러니까 자, 진토도 이제 합을 해도 기본적으로 충을 할 건 하고 합은 할 건 한다니까. 영원에서 오는 거. 아니, 조후. 그러니까 진토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진토도 조를 하지,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조용신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면 되고. 자, 경금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뭐냐면은, 자수가 와서 오화를 시켜줘야 신금이 살아난다니까. 오화가 신금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붙잡아줘야 이 경금이 힘을 쓴다고, 힘을. 그럼 오화 두 개라서 자우충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이것도 하고 다 하지. 자수가 오면서 이 오화가 신금을 지금 극을 하고 있어서 이 신금이 지금 사실상 힘이 없잖아요. 예? 날라간 힘을 이 자수가 붙잡아준 거예요, 이거 사실은. 경금이 힘있게. 예? 그걸 못하게 막아줬다니까. 그러니까 경금이 살아났잖아. 예? 경금이 살아나고 감옥을 쳐주는 거예요, 이제.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좌우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좌우충이. 네, 네. 좌우충도 한다고. 근데 원에서 오면은 뭐 어느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충도 하고 합도 하고 하는 거. 자, 자진 수국을 해도 화가 팔을 날려. 예? 그죠? 두 개여도 한다는 거. 예, 다 해요. 합도 하고 충도. 극만 안 해. 극만. 극만. 충할 게 있으면 그걸 안 해. 예? 합할 게 있으면 그걸 안 해. 그죠? 그 두 개가 없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우선 해결해야 될 놈이 나타나면 그거부터 하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건 충보다 그건 나중이란 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자수가
와서 자진 수긍을 해서 오화를 극했든 좌우충을 해서 오화를 극했든 일단 이걸 시켜줬다. 이 시급을 그걸 못하게 만들어줬다. 예? 사주 원국에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경금들이 어떻게 힘이 다 생겼잖아요. 지금 힘이 생겨서 간목을 날려주는 거야. 또 더구나 경자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간목을 딱 제거를 해주니까 잠잠해진 거지. 일간은 유일한 걸로 또 살아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간의 통거체를 살리고, 결국은 격도 살리는 거. 격복을 괴롭히던 감목도 날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편행격에서는 비급이 절대적인 용신이거든. 모양상은 용신을 딱 갖춰가 두드러 빽빽하게 있는데, 이 오화가 신경을 날려버리니까 이것도 힘이 없잖아. 이것도. 예? 하나도 힘 없는 놈이 이걸 어떻게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내년까지는 얘가 견딜 거예요. 내년에. 자, 내년에는 신축년이라는 년이 들어와요. 그죠? 신축년. 자, 지냈던 경금도 축토에 통근해. 예? 신금도 축토에 통근해. 통근하는 거는 약하지만, 개수대기로 날린다. 예? 자, 금년에는 좌우충에서 이제 신금을 극을 못하게 내비뒀지만, 내년에 신축년으로 넘어가면,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서 신금을 극을 한다고. 예? 그죠? 네. 그럼 일간의 통근체가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런데 신축년이라는 년이 축토에 얘네들이 통근하게 자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년이 들어왔다니까. 예? 임묘지이긴 한데. 임묘지이긴 해도 자기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응?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 감옥을 여전히 날릴 수 있는 힘은 선생님, 올해 내년은 조용한 거예요? 올해 내년은 좀 조용해진다. 공부를 하냐 안 하냐는 나중 문제고, 네. 얘도 나름대로 심약한 애라, 네? 좀 이 충격을 많이 받아. 네? 세상은, 얘는 이런 애들은 진짜 뭐 벌레 새끼 하나도 마음대로 못 죽이는 애들이에요. 네? 정말 세상을 정확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내가 남한테 피해시키지도 안 되고, 법도 잘 지켜가며 살아야 되겠다고 굳게 생각하고 살아가네. 응?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만들어지니까. 에? 내가 남을 해코지 할 수는 없고, 에? 그리고 내가 당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 그럼 얘는 이제, 자, 정묘대운에는 정강격으로 변격이 왔어요? 그래도 힘들어. 왜? 왜 힘들어? 일간이 약하잖아. 그쵸? 또 재생관이야? 더, 응? 일반적인 사주는 재생관이 아주 좋아요, 몸이. 근데 이건 약하잖아. 그치? 병대운? 편강격으로 격이 바뀌어. 이때는 재생살이야?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일 거 아니에요? 고1이죠. 1이죠? 네. 내년은 고2. 고3 되면 우리가 이민년인데 못 가. 못 가. 자, 이민년에. 자. 인목이 들어와가지고, 인호 화국을 또 행사해. 막 불질러가지고, 이 난리 났어. 걸로 탁해졌어. 감목이 힘을 받으면 안 되는데 임수가 또 감목이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이민년 지나서는? 이민년이랑 개면년이 비슷하죠. 비슷해요? 비슷하죠. 여기도 이제 뭐 목생화 해주니까. 예? 여기서 또 불질러줘.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어린 애들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논을 해보면 진짜 중요한 시기에는 운이 좀 괜찮아져야 돼. 진짜 중요한 시기. 진짜 중요한 시기에 운이 좀 나빠버리면 엄청난 이, 그 뭐야, 트라우마가 있어요. 평생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가정에서 다룰 때도 윽박 지르고 막 고함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응? 기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응? 좋은 얘기 해주고 응? 그래줘야지 막 좀 뭐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나무라고 윽박 지르고 이러면요 큰일 나요. 부모님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들이 볼 때 부모하고 자식을 다룰 때 부모하고는 틀릴 수 있다니까. 내 자식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스카이 캐슬처럼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에? 하나의 그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인물 양성소 비슷하게 해서 애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 이게 과연 좋은 교육 기준은 아니잖아요. 에? 우선 얘가 살고 봐야지. 공부는 중요하지 않다. 어? 네 마음을 추스려라. 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애를 다도 뿌려줘야지. 뭐? 어?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게 가야지. 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런 식으로 애를 막 휘둘리 치면 애가 힘들어서 안 돼요. 사실은 무진대운 시기 중에서 진토대운은 그 일간 아 저기 그 불덩어리인 입장에서야 그 시제 조언은 좀 좋아지죠. 근데 갑목이 힘을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렇죠. 무진대운 전체가 조금 힘드네요. 힘들지. 대운뿐만 아니고 정묘 병인까지도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의 반이 힘든 시기로 흘러간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갑목이 기토한테 잡히든가 그때가 괜찮든가. 그렇지. 그 다음에 자수나 해수가 자수가 와가지고 오화를 날려주든가. 이때는 또 격이 정인격이야. 이때는 격이 묶여버렸어. 갑기야도. 응? 그렇지. 이때는 어릴 때니까 얘는 모르지. 예? 이럴 때는 격이 묶여도 상관없어요. 예?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야. 엄마도 잘 모르고 또 이때 사화 때는 사실 형사를 되지만 형사 작용은 안 해요. 금이 강해야 되는데 이 화가 강하잖아. 그래서 형사 기운이 형사를 들어와도 이거는 걱정 없어. 그런데 이런 놈도 사실 얘도 좀 그냥 한마디로 학교 생활이 적응이 잘 안 돼요. 꼭 고등학교 때라서가 아니고 평소에 학교 생활도 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생활이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갑자기 왕따 당한 게 아니에요. 일간이 유일하게 통보할 수 있는 곳이 자꾸 괴롭힘 당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연지에 있는 신금이지. 그렇지. 딴 데 통보지가 하나라도 있어주면 근데 축토라도 어디 은절이 하나 있든지 약해도 네. 있어주면 괜찮아. 그런데 유일한 통고치를 그냥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잡아. 안타깝지. 그래서 이 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를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다루거나 하면 안 된다. 얘는 막 길을 살려주고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갔대. 검정고시 쳐 그냥. 아니 자식 살려고 그래야 돼. 왜 학교 가서 괴롭힘 당하면서 힘들면서 학교를 가냐고. 아니 검정고시 치면 되는 거야. 검정고시 검정고시 치면 집에 혼자서 요즘 공 초등학교도부터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시키는 사람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학교 가면 얘는 교우관계가 더 힘들잖아.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내가 앞으로 동기들을 만들고 동창들 만들어서 내가 출시할 때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얘네들 친구들은 그냥 나를 힘들게 만드는 친구들밖에 없는데 뭐하러 학교를 굳이 미리는 떠가면서 보내느냐 이거예요. 그럼 차라리 학교 보내기 싫으면 그냥 검정고시 해. 하지 마.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애를 살려줘야 돼, 이렇게. 응? 그래,
해야지. 그 누구한테 기대겠어? 부모밖에 기댈 데 없는데 부모마저도 막 윽박지르고 학교 가면 학교 가는 대로 힘들고 그러면 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문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사람이 운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방법 논도를 좀 제공해 줘야 돼요. 어? 방법 논도. 응?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 사람 문제. 그 사람 몫이고. 어? 사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너무 정직한 면도 사실은 학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윤리 시간에, 어? 온갖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교과서적인 얘기지. 너무 힘든 거야, 지금.